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이중 용접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해볼겁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카본 스틸, 스테인레스 스틸과 카본 스틸. 오늘은 이 세 가지 소재를 필렛 용접해볼 거고요. 같은 전류를 사용했을 때 얼마나 침투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소재에 맞는 와이어를 사용할 거고요. 침투를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전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깊은 침투를 위해서 높은 전류를 사용했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잘라서 얼마나 침투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철판을 절단했고요. 절단면을 에칭했습니다. 화면상의 선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같은 레이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 침투 깊이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같은 전류를 사용했을 때 카본 스틸은 조금 더 깊게 침투되고 폭은 좁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의 침투는 낮고 폭은 넓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단 309 와이어에서는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309 와이어의 특징상 깊은 침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전에 루트 패스 영상에서와 비슷한 결과인 것처럼 보입니다. 뿌리의 구멍이 더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카본 스틸의 309 와이어가 침투된 부분은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본 스틸은 폭은 좁지만 깊이 침투됩니다. 반대로 스테인레스 스틸은 폭은 넓지만 침투가 얕습니다. 309 와이어를 이용한 2종 용접에서는 깊이 침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열 입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높은 전류에서는 이런 차이점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단지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후에는 다른 내용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